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보난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2588. 천국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3월달을 한번 지켜봐달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전 안철수 대표, 손학규 전 대표에게 꼭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알려지기로는 손학규 전 대표의 사위상의 조문 가서 안철수 대표가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정이 쫓기고 지금 상황도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손학규 전 대표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지만 사위상을 당한 빈소에서 그 장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이거는 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리를 구별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 이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자리를 맡겠다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해보고 발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홍걸 씨가 자신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홍걸 씨는 더민주 내 야권과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자, 김홍걸 씨의 이런 발언, 출마 의향이 있다고 들리는 것, 이것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입장이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입장을 일종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둘레 쪼개놓은 듯한 아픔을 느낀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홍천 횡성인데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서 지역구가 공중분해됐죠. 지금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이 10배 되는 정도의 지역구가 출현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면적이면 이른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표의 등가성은 수치적으로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전달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 상당수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연령층임을 감안하면 표의 등가성이 오히려 세대 간의 정치적 격차만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 기회에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기자본 순위 6위죠. 이 현대증권 매각이 속도가 나면서 국내 증권업계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인수해도 증권업 순위가 요정치기 때문인데요. 예. 현대증권이 자기자본 기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 금융지주품에 안길 경우에 대우증권과 합병합된 미래에셋증권의 버금가는 예. 6조 원 규모의 거대 증권사가 성장하고요. 예. 만약에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 증권사 순 18위에 불과한 KB투자증권이 단숨에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현재 자기자본 기준으로 1위는 4조 5,300억 규모의 MH투자증권, 예. 그리고 뭐 KD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순서인데요. 이미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기자본 8조 원 규모의 1위 증권사 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과연 2위 자리를 내줄지도 관심사가 되고요. 예. 현대증권 매각주관사인 이와의 한영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 예비 차례 기존 현대증권 인수 관심을 가져온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지주 외에도 LIG그룹 계열의 신생 사모투자펀드인 LK투자파트너스나 외국계 SI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들도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증권업계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맥주 14종류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국내 유통업계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독일 맥주니까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예. 독일 맥주 많이 먹었죠, 독일에서. 예, 독일의 유명 환경단체 미넨환경연구소가 예. 지난 현지 시간에 25일 크롬바커 필스, 맥스 필스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판매 중인 독일 맥주 14종에서 제초제의 일종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1리터당 0.46에서 29.74 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독일 이 민영연구소는 독일 식수 내 잔류 허용치는 리터당 0.075 마이크로그램인데 해당 맥주전은 최대 400배는 초과했다. 뭐 이 발표가 나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그건데요. 맥주든 뭐 체내든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되니까 수입 맥주 열풍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독일산 맥주 굉장히 인기 높았는데요. 찬물 끼얹은 꼴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독일 환경단체 발표한 이 제초제 성분 검출 제품을 과연 국내 제품과 이제 일치한지 수입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연구소는요. 민현 환경연구소 발표한 양이라면은 성인이 하루에 1000리터의 맥주 마셔야 된다. 그래 인체 해롭다. 반박하는 것도 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는 비상이 걸렸어요.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하여튼 뭐 거의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뭐 철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판매 지침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입 맥주 인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맥주 전문가는 아닌데요. 독일 맥주 예. 제가 뭐 10년 정도 독일에서 유학생활 입장에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필스, 그다음에 엑스포트, 헤퍼바이젠. 예. 이 세 종류인데 그 독일에서 먹는 맥주는 필스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산맥주죠. 그래서 독일은 보통 도시가 한 20만 명 되는데
브라워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맥주 만드는 공장이 한 20만 명 되는 도시에는 한 군데 이상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필스는 상해가 쉬워가지고 이게 오래 보관을 못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먹는 맥주는 주로 그건데 우리나라의 수입 맥주가 필스냐 하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렇죠. 보관 기간이 오래 되지 못해서 엑스포트인데 그래서 종류가 자 그 엑스포트라는 종류에서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느냐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식약청이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작년에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M&A 수는 증가를 했는데 주로 계열사 간 기업 결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좀 저조했다 이런 보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기업 결합 건수는 669건, 예. 금액은 381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로는 17.2%, 금액으로는 81.6%씩 증가했습니다. 다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대기업이라고 하죠. 네. 기업 결합은 150건으로 전년보다 34.8% 감소했는데요. 특히 실질적인 인수합병으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의 기업 결합은 41.9% 줄어든 93건에 그쳤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SKCNC와 SK합병 뭐 이런 것들은 기업 간 계열사 간 결합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비계열사를 인수한 경우에도 신산업 진출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존 사업과 연관된 사업 부분에 인수 차원에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진출을 위한 대형 기업 결합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산업 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중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전년보다 예. 166.7% 증가했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기업 결합이 질적으로 저조했다 이런 보고가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이 함께 뛰는 모습 오랜만에 다시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손흥민 선수하고 기성용 선수 이제 둘이 다른 팀에서 맞대결을 벌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토트넘하고 스완지 시티 경기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가 나란히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아쉽게 됐네요. 두 선수 모두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요. 예.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후반 30분, 스완지 시티 기성용 선수는 후반 38분에 교체됐습니다. 예. 경기에서 이 스완지 시티가 선제골 넣으면서 앞서갔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토트넘이 2-1로 역전승 거뒀고요. 이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2위입니다. 이 1위 레스터 시티하고 승점 2점 차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올 시즌에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그 이 어수선해요 스포츠계가. 예. 이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프로야구 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죠. 예. 그리고 대학 축구 연맹 전무도 국가대표 선발을 믿기로 돈을 받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이 지난 토요일에 이 하일성 씨가 이 아들을 프로야구 팀에 입단시켜 달라는 이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런 보도가 일제히 나왔었거든요. 네. 2014년에 이 아들을 롯데자이언츠나 NC 다이오노스에 입단시켜주는 조건으로 이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프로팀 입단이 무산되니까 이모 씨로부터 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 하일성 씨는 이모 씨 만난 적도 없고 돈거래도 없었다. 혐의 내용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요. 자, 이와는 별개로 이 광주지방검찰청이 이 대학축구연맹의 양모 전무를 구속했는데 이 양모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표로 이 선발해 주겠다면서 대학 선수 학부모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일성
씨는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아, 그래서 아주 그러세요? 기분이 경동고등학교? 아니요, 환일고등학교. 아, 환일고등학교. 예, 예. 예. 그래서 좀 기분이 아주 좀 씁쓸한데요. 예. 근데 이 프로구단에서도 뒷돈을 주고 선수를 선발한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네요? 아, 예. 이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에서 특히 이 뒷돈을 받고도 선수를 선발한다 이런 의혹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니, 시도민 구단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팀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유력 인사들의 청탁이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만났던 이 여러분의 시도민 구단 대표를 역임했던 분들 중에서 이 선수 청탁이 가장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력이 없는 선수를 뽑자니 팀 성적이 걱정이 되고요. 반대로 이런 청탁을 거절하니까 이들이 이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산을 깎거나 자신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실력 없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뽑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연히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예산 다시 줄고 예, 예산 주니까 좋은 선수 못 예. 뽑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명명백히 밝혀져야겠네요. 의혹 수준이 아니라. 예.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얘기 해야죠. 올 시즌 마지막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이 열렸는데 봅슬레이선 원용중 서영훈 선수 금메달 따내면서 세계 랭킹 1위로 시즌을 마감했죠. 그죠? 예. 예. 봅슬레이 2인승 예, 원용중 서영훈 선수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 8차 대회에서 금메달 따내면서 올 시즌을 세계 랭킹 1위로 마감했습니다. 이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은메달 거머쥐면서 세계 랭킹 2위로 시즌을 마감했고요. 예. 이 원용중 서영훈 윤성빈 선수 이제는 이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히려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이변이다 이렇게 좀 느껴질 정도로 근데, 잘하고 있죠. 근데 그 너무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말씀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리듬 체조 손연재 선수도 올 시즌 출발이 좋은데 말이에요. 예. 월드컵 1차 대회에서도 금메달 따냈죠. 예, 예. 리듬 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 올 시즌 첫 번째 월드컵입니다. 이 핀란드 에스프에서 열린 월드컵 종목별 결선 보홀에서 금메달을 예. 목에 걸었고요. 이 개인 종합 은메달, 리본 은메달, 후프에서도 동메달 추가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메달도 메달이지만 지난주에 이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의 최고 점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거든요. 예. 개인 종합 점수, 볼, 리본, 곤봉, 후프에서도 자신의 최고 점수 계속 높여가면서 리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예, 여자 골프에서도 좋은 소식 있죠? 예. 이 신재희 선수가 오랜만에 우승 소식 전해줬는데요. 이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 RACV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이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이 전인지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땐 기분이 참 좋은데 말이에요. 예. 네, 참 수영도 그렇고 요새 아주 어수선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서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남미관비장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 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수학 찾자, 수학 찾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 쪽이며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찾자. 미래의 내듀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예, 8시 30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이죠. 아, 근데 내일은 또 쉬는 날이지만 어쨌든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징검다리 연휴로 오늘 교통량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각 단과별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부터는 이화여제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있는 만큼 주변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촌로 동교동 삼거리에서 신촌 오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성산로도 연인 아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평소 오류월 시간 이 시간치고는 교통량이 아주 적은데요. 신정교에서 목동교 또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양평교에서 오목교 구간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여의도 부근 하남 쪽 이동하는 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이 정치권 이슈를 말끔히 정리를 안 해주시면 큰일 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말끔히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머리는 말끔히 깎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머리는 말끔히 깎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특히 이제 민감하신 분들 많은데 50원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입니다. 자, 뭐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살생부 명단 이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죠. 새누리당 살생부 명단의 진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이종근 국장님부터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살생부라는 이름이 4년마다 한 번씩 오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지방선거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지방선거는 뭐 공천 배제 이런 명단이 그거 잘 안 떠오르고요. 총선이 좀 그런 살생부가 많은데 문제는 이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느낌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어떤 카더라 정치, 뭐뭐 예. 하더라 정치는 사실 예측 불가능할 때 또 이게 창궐을 하거든요. 예. 예측 가능한 정치라면 사실 그 창궐을 할 수가 없죠. 이번 지금 그 살생부 논란도 역시 예측 불가능해서 벌어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명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간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이제 불리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단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갖고는 완전히 음모론이거든요. 자작극 음모론 이런 수준으로 가서 아, 당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살생부를 퍼뜨리고 다닌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불가능해질 텐데 그렇게 갈 확률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명단은 얘기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이런 얘기예요. 돌아다니는 이야기다. 그런데 개연성이 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카더라라는 건 뭐냐면 찌라시 미확인 정보는 그럴듯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듯하다는 건 뭐냐면 그럴 개연성들이 계속 그럴 조짐 개연성들 그 다음 수순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이게 그럴듯해 해야지만 믿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어저께 이야기했던 명단이라든지 수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히니까 아 이럴 가능성이 있어라고 먹히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를 치려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치려고 하느냐 막으려고 하느냐 예? 자 서영호 부수장. 네, 저는 뭐 친박 비박 모두 불발탄을 주워다가 핵폭탄으로 좀 제조 중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총선 앞두고 살생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있었죠. 예, 예. 뭐 사설 정보지라던가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특히 며칠 전에 했던 야당 컷오프에서 그 살생부 명단 SNS 통해서 급격하게 돌았는데 이게 사실 적중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거 90%는 되더라고요. 네, 예상 적중률이 높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 즉 이 후보자들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런 살생부 명단이. 근데 문제는 친박 비박 모두 이런 아까 말한 공개된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라 사설 정보지라든가 흘러다니는 풍문을 모아서 메가톤급 핵폭탄을 만들어서 서로가 전략 공천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국민 경선을 유지 그 사수하느냐에 대한 서로가 서로의 개파를 죽이기 위한 상향식 공천. 예,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국민 경선 예. 상향식 공천을 지키느냐 하는 그 명분을 앞세우고 사실은 친박이 비박을 비박이 친박을 죽이는 시한폭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게 김무성 대표는 부인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정조원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발송한 직후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왔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자, 이제 사실 다른 언론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유를 한다면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K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교수는 모양이에요. 아, 한쪽은 교수이자 변호사도 많죠. 변호사 신분의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네. 진짜 생각이 짧아요. 법무 교수도 가능하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김 대표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정두원 의원과 김용태 의원한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모두 다 똑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명단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명단을 나한테 넘겨서 그러니까 친박이 김무성 대표한테 넘겨서 요구를 했다. 이것이 정두원 의원이 들은 이야기고 자 그게 아니라 내가 시중에서 들은 이러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들은 이야기를 그 측근한테 했다. 이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만 갈라설 뿐이지 사실상 전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건넸고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가 아 이거는 어디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이다 라는 걸 좀 더 명확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해왔다. 이거는 진짜 너무 김무성 대표가 궁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정도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실 공방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렇죠.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한구 위원장하고도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차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은 지금 김무성 대표의 해명과 다르다. 이건 양자 대면을 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면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우리 서부소장님. 일단 뭐 그 이 살생부 명단이 그 제가 보기에는 그 필리버스터를 밀어내고 모든 정치면에 탑을 차지하는 이슈화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슈화에 성공했는데 이슈화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쟁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미리 작성된 살생부가 그 정당의 야당 여당의 대표에게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정당 민주정당 있으나 마나한 거고 공천이나 지금까지 면접했던 이런 절차는 그렇죠? 다 그냥 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이고 정당의 위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차지에 전략 공천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대의 회생 이 가능할 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뭐 언론에 먼저 흘린 쪽이 김무성 대표 측인 거 보면 이거 쟁점화 시키는데 왜 성공했냐 그러면 이것이 김무성 대표 측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김무성 대표 측에서 전달한 정두원 의원의 말이라든가 이것들 통해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런 명단이나 이런 게 흘러다닌다 카더라라고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두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의 책임 즉 여당 대표가 전략 공천, 물갈이 공천을 반대하기 위한 공작으로서 이걸 썼다라고 하는 건 추론이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위기. 그래서 자충수인지 이것이 안전의 계기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모임 같습니다. 지금 서양우 부소장께서 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김태우 의원하고도 인터뷰할 때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자.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런 사실생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특정 대표한테 주겠어요? 아, 그렇죠. 친박이요? 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렇지만 자,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침묵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왜 떨어졌느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지금 언쟁을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권위가 떨어진 상태. 그런데 이쪽에다 대고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자기 갈 길을 차곡차곡 가고 있고 아주 면접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지금 권위가 떨어진 실권이 약해지고 있는 당대표한테 찾아가서 요구를 아, 이 사람들은 잘라주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 신유 교수님 말씀하신 데 아주 예리하신데 상식적인 추론에서 가능한데 항상 허점은 상식에서 있는데 사실은 불가이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지도세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에 칼자를 죽이는 이한구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그냥 말 안 하고 불시해야지 효과가 되는 건데 이건 뭐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소문나길 바라고 쟁점이 되려고 싸우길 바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좀 김무성 대표 측이 궁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헷갈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만 고민하면 바로 그 대답이 나오는데 자꾸 명단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조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개연성. 지금 김무성 대표 측 입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명단이 있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지금 될 조짐이 다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해서 친박계를 어떻게 하고 대시 아 그러니까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또 비박계들을 이렇게 해서 유승민 의원은 이름을 얘기해도 되죠.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잘려나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얘기 뭐 이렇게 상황에서 친박계도 대신 누구누구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누구한테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개연성은 충분하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과 명단이 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명단이 있다고 그런다면 음모론이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럴 개연성, 당대표로서 이런 상황들을 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명단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 치고는 정도원 의원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좀 궁색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듣기는 들은 거죠. 네네. 듣기는 들은 건데 그 명단이 신빙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세간에 돌아다니죠. 찌라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 찌라시를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거 하나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거 당대표가 찌라시 보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동안 공천 과정이 전체적으로 무력화되는 건데요. 대표가 하품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그 당사의 회의 뒤에 있는 벽보를 갈아도 그것도 다 이슈가 되고 메시지라고 하는 마당에 찌라시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그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그럼 의도가 있다는 이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어차피 여당은 집권 여당은 먹을 게 많아서 그 타협하게 됩니다. 그 전략 공천과 상향식 공천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주도해서 김무성이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그 타협이냐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원칙으로 하셨던 상향식 공천과 국민 경선을 그 원칙으로 하되 야당의 그 알겠습니다. 공세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한구 의원이 싹싹 빌면서 좀 도와달라고 협조하는 즉 김무성이 주도하는 그 타협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두 타협 중에서 만약에 그것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이 치명적인 손실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이 네 가지군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 알면서도 얘기를 흘린 경우,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경우, 예? 그리고 그렇죠. 두 가지죠.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의도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냥 얘기하다가 나올 수도 근데 또 그러기에는 두 번씩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예.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잘릴 거냐라는 것에서 친박도 잘릴 거다죠. 친박의 거물급들이 잘릴 거다. 예. 이 소리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방점은. 자, 그들 중 이런 중직급들이 이 배제되니까 그만큼의 어떤 희생양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쪽은 누구냐? 실제로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해서 4명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 빼놓고 3명은 사실 친이계예요. 그런데 친이계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친이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친이계 3명을 이렇게 함께 묶은 이유가 사실 진영을 지금 가르려고 했다. 이게 좀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만약 밝히는 진영이 왜냐하면 비박계는 굉장히 느슨한 연합체입니다. 친박은 똘똘 뭉친 소수예요. 다수인 비박은 사실 뭐 이 친이계였던 사람부터 해서 뭐 김무성계라고 딱 얘기하더라도 사실 김무성계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시를 해서 긴장감을 유발해서 자신이 어떤 진짜 이번 주 내로 무엇인가 폭탄 선언이든 아니면 무엇인가 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을 때 따라서 자기를 따라서 결집할 수 있는 그 새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을 적시한 거다. 왜냐하면 한 번은 친박계가 학살당하고 한 번은 친이계가 학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군가 어떤 진영이 딱 들었을 때 또 학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상 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또 다시 학살이 이어지는구나. 라고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누군가 치려는 걸 누군가 잘리려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 의도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살생부가 정말 있었다고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권력에 의한 정말 존재하는지는 모르죠. 예, 예. 그 두 가지 가정 중에 한다면 권력 에 의한 낙하산 공천에 대한 그 반대론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국민 경선 힘을 받아서 이후 총선 국민은 그거를 하려는 측에서 김무성 대표가 주도해 가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살짝 거짓이라고 한다면 친박 심지라고 하는 물갈이 공천에 대해서의 반발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물갈이 여론을 막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서 한 진영이 그 정치적으로 치명적 상을 있기 때문에 이한구 주도의 물갈이 전략 공천 더욱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 참 재밌어요. 이거 옛날에 요새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X파일, 예, 그 멀도요 나오고, 예? 네. 근데 X파일 같아요. 예, 재밌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래 가지고 흥미진진해요. 좀 저거다 그렇다 싶으면 또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양산 대표와 서울 대표. 뭐 시골지 서울지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일단 김종인 대표가 어제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미심장한데요. 그만둘 수도 있다. 네, 당이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그 변화 개혁련 진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총선에서 경제 실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에 주력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개혁공천, 물갈공천을 해나가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전체 프레임을 민주주의라든가 안보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바꾸겠다. 즉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는 그 경제 민생 문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서 이 대목이 바로 친노 문재인 그 양산 대표와 그리고 서울 김
그러니까 서울대표. 서울대표인 김종인 대표와의 갈등을 유발한 측면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천 문제도 언급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사실. 예, 예, 그렇죠. 결국은 그게 물갈이 공천이냐 아니냐, 김종인 표. 예. 그것을 얘기하는 그 물갈이 공천과 프레임에 대해서 안보나 민주주의에서 민생 경제로 바꾸는 부분. 네. 두 부분, 내용과 공천 문제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갈등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두 사람은 선조와 이순신 관계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누가 선조예요? 그 선조는 이순신 아니죠. 선조는 더 훌륭하시지만. 그런데 네. 선조는 왕인 그 대권을 꿈꾸는 문재인이죠. 그리고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고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성 이순신은 김종인이죠. 김종인 대표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지? 아주 궁금해지네. 하지만 그 이순신은 배가 12척은 더 남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순신은 절대 이성계일 수가 없고 역성혁명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는 외연학장이라고 하는 산토끼, 문재인 대표는 고정지층이라고 집토끼를 위해서 순항 중이고 둘이는 운명공동체 초록이 동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견 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선조 맞는 것 같으네요. 지금 지구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기는 양산으로 저 도망가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들 중에 사실 자신의 거취가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례대표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더 열어놨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 정치인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한다는 얘기죠.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한다는 얘기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정치인 예. 중에 안 한다고 결론 내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표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를 맡겠다면 난 헤어지겠다. 아, 그래서 기자가 앞에 리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 굉장히 쿨했다. 인터뷰 전체적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쿨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저 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의지가 없다면 의사는 응급환자 뭐 치료 안 했고 그냥 가버릴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굉장히 자신감이고 일단 나와 문재인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더 이상 묻지 마라.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나는 내가 할 길을 갈 것이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계속 강조한 건 대권입니다. 총선보다 대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생각보다 인터뷰에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보니까 대권을 위해서 사실 날 부른 거다. 나는 대권 그림까지도 생각을 한다. 대권이 아니었으면 왜 불렀느냐. 그리고 대권을 가려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이게 굉장히 강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실 자신은 사실 별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김종인 위원장이 옴으로써 덩달아 자신의 지지율도 김무성 대표를 꺾고 1위로 올라섰거든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온 것도 하나의 어떤 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저 대표를 지금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은 뭐 오늘도 리얼미터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자를 수가 없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 실제로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좀 친노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야지.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다 좀 손쉬운 상황 환경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초전으로서 총선의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갑자기 김종인 대표가 이게 본인의 그 문재인 대표의 생각과 다르게 공천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당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친노는 없다. 사실 친노라는 건 아까 그 비박보다도 더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기는 진짜 층위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남기는 사람이 바로 친문이다. 아니 친박은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박이? 근데 친노는 사실 노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다면 로열티가 있습니까? 로열티와 함께 나가려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사실 중요한 건 친문이 중요하지 친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친노 임내하고 계속 남아있던 사람이나 그림자에서 이 덕을 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번에 속아내주길 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칼날을 쳐서 남는 사람이 친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 신경 쓰는 거는 당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가 글쎄요.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 대통령 후보의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유력한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어서 살림을 차려 나가버린 상황에 당내 경쟁자는 없거든요. 따라서 예선 당내 고정지지층 친노 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겨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정당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공천의 물갈이에 대해서 친노니 친문이니가 아니라 계속적인 국민의 요구에 제가 맞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종국 장님께서는 친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친노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집단을 장악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리더이냐 아니면 그 집단에서 내세운 하나의 후보냐라는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 후자일 경우에 아니다 싶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 집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어느 당내나 주류나 비주류, 측근과 그리고 가신 그룹들, 그 다음에 좀 약간 변방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 명실상부하게 당내 주류는 문재인 대표가 틀림이 없죠. 틀림이 없었고. 그러니까 리더다. 네, 리더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시없는 수박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차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 중심, 인물 중심의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 후보 즉 정당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리더라고 봅니다. 리더다. 저는 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야당이 지금 2년 동안 당대표를 8번, 9번을 바꿨어요. 그리고 당대표만 됐다 보면 흔들었다고요. 그럼 사실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기정 의원이 친노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세균 개파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층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 원하는 건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당을 원할 겁니다. 야당이 언제나 흔들렸거든요. 대표만 되면 밑에서 뭐 다르다 집단 지도 체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끊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최소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표가 리더라고 그러면 그리고 주류라고 그러면 왜 당 영입 작업을 양정철 전 비서관한테 맡깁니까?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맡기죠. 다 비선으로 한다 이런 비판을 왜 들었냐면 사실 문재인 대표가 당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뭐 야당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조직이나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측근이나 여기 비서들이 좋은 사람 추천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걸르기 때문에 그건 꼭 비선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시진 말고요. 그러면 뭐 왜 청와대 뭐 비선 뭐 운운한 거 왜 그렇게 비판하셨습니까? 같은 논리로 답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되나요? 네. 1-0 좋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지구이익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네네. 언제든 반전이 또 일어나니까.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날로 재밌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이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또 휴일이죠. 여러분, 3.1절입니다. 하지만 3.1절의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수요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